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고도 쉽고 맛있는 방법으로 얼갈이 김치를 아주 맛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얼갈이 두 단을 구입을 했는데 얼갈이는 사실 때 가능한 포기가 큰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짧고 포기가 두꺼운 것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떡잎은 질기니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꼭지는 칼로 뚝 잘라주세요. 속은 그냥 절여주시고 겉잎만 반씩 뚝 잘라서 절여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얼갈이는 간을 절이기 전에 맑은 물에 세 번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겹겹이 소금 한 줄씩 뿌려서 절여주세요. 불은 물에 밀가루 반스푼을 풀어서 한번 후루룩 끓으면은 불을 끄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제 양념에 넣은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주시고 대파 반뿌리는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쪽파 한 숨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1시간 절여준 얼간이는 중간에 두세 번 정도 뒤집어준 후 얼간이를 맑은 물에 서너 번 깨끗하게 씻어서 채반에 물기를 쭉 받쳐준 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이제 15분 불려놓은 양념에 맛을 봐서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얼갈이와 썰어놓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만 주시면 아주 맛있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얼갈이 김치가 맛있게 완성이 된답니다. 밥에 물을 말아서 척척 걸쳐 먹어도 맛있고 바로 먹어도 맛있고 익혀 먹어도 맛있는 얼갈이 김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이제 살찌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